허영무 이어서 아쉽게 패했다 송병구가 책임지러 나왔습니다. 네, 허영무 선수가 고군분투하는 멋진 투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1위 직행 오랜만에 결승 가서 팀을 우승시키기 위한 그런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송병구가 나왔으면 여기서 급한 불 꺼버리고 그렇죠. 뒤에 선수들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려면 누가 뭐래도 다른 송병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프롬덕스 가수 단독 1위약을 그대로 있는 송병구거든요. 자, 앞서간 세트 놓친 것을 송병구라면 또 SK텔레콤 T1전에서는 또 강력한 송병구니까 자 기대를 해보고요. 상대하는 SK텔레콤 T1의 두 번째 선수는 바로 방태수 선수입니다. 네. 저그카드를 내밀었어요. 네, 화승에서 2점을 해온 방태수 선수입니다. 일단 2라운드 때는 허영무 선수에게 아쉽게도 패배한 그런 기록이 좀 있긴 있는데 네. 예전부터 그냥 저그한 프로토스 상대로 저격 출전하는 그런 방태수 선수였거든요. 네, 오늘 같은 이런 전장에서 송병구,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방태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저격수를 분명히 들고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와. 만약에 진짜 송병구까지 꺾어주게 된다면 야 SK 1위 가능성도 충분히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SK텔레콤 T1이 저그가 조금 약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팀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저그들이 또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많이 이번 3라운드 때 보여줬잖아요. 자 그러면서 송병구를 과연 말씀하신 대로 저격카드로 내밀었을지 네오 아웃라이어 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그와 프로토스의 대결은 딱 한 번 있었는데 저그가 1대0으로 리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뭐 방태 선수 역시 이 맵에 출전했다는 것은 프로토스를 어느 정도는 예측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상대팀이 누굽니까? 네, 바로 삼성이기 때문에 프로토스 분명히 생각을 해서 좋은 빌드를 준비해왔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그의 분위기가 가장 최근에 나빴다면 SK텔레콤 T1이 이렇게 자신있게 송병구 상대로 저그 카드를 내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의 분위기가 워낙 계속해서 저그가 좋아지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꿍꿍이를 들고 나왔을 거라면 그게 뭔지 궁금한데요. 네, 막 그래서 정말 이혜훈 선수나 아니면 뭐 어윤수 선수 네. 나올 것 같았었는데 방태수. 이거 예. 이 방태수 선수 카드는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약간 그렇죠. 의외.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그라인 전체가 버프를 받은 것이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야, 방태수 선수마저 제 경기를 보여준다면 진짜 네. SK텔레콤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저그라인이 조금 더 힘이 나줘야 밸런스가 완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이혜훈 선수에게 가능성을 받고 어윤수 선수가 다시 한번 기량을 회복한 가운데 전반적으로 선수들끼리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나오는 선수들마다 좀 이겨주면서 그런 모습 필요하고 방태수가 여기서 만약에 이겨주게 되면 진짜 엔트리가 전반적으로 SK는 원래 강한데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상대하는 송병구 선수가 이번 시즌에 현재 11승 5패 그리고 대저그전이 3승 1패란 말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또. 제일 좋죠. 네. 네. 송병구 선수가 삼성전자 칸에 어떤 정신적 지주 역할도 해주면서 성적도 정말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또 송병구 선수의 또 이렇게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유대훈 해설하고 지금 첫 중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 유대훈 해설은 항상 네. 웃으면서 이렇게 중계를 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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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네. 항상 웃음을 잃지 않아요. 이렇게 네. 기분 좋은 날 당연히 그럼요.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아, 네. 현장에 네. 정말 네. 입구 지역부터 해가지고 네. 네. 서두르신 분들이 너무너무 이쪽, 많으신데 이쪽 카메라 네네. 네. 자 이거 보세요. 카메라가 딱 비추면 네. 다시 한번 네 그렇죠. 네, 네 숨이 안 되고 네, 얼굴이 뭐, 지금 또 터질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솔직히 뭐 제가 외모로 자신 있어하는 얼굴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 고맙진 네. 않고 네 여러분들에게 고맙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선수들 경기 준비됐네요. 일단 기세를 잡은 SK텔레콤 T1 그 기세가 방태수 선수에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네오 아웃라이어 두 번째 세트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SK텔레콤 T1이 1대0으로 리드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세트. 자, 먼저 삼성전자 칸 다시 1대1 만들기 위해서 나온 카드가 바로 송병구 선수입니다.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의 진영. 자, 그리고 저그 방태수 선수입니다. 자, 송병구 잡아와 하는 SK텔레콤 T1의 사명을 띠고 예, 두 번째 세트에 출전했어요. 네. 마음은 방태수 선수가 더 편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1대0 상황이고 솔직히 말해 뭐 잃을 게 없다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안정적으로 해라 네. 라고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허영무 선수 박 그리고 이제 세 번
두번째 선수가 체인지 액션에 네. 임태규 선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네. 매일 보는 얼굴인데 임태규 선수 두번째 임태규 선수 아닌가요? 아 두번째 세번째 선수가 약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송병구 선수까지는 확실한 것 같고 네. 네. 아 근데 정말 네. 그림솜씨가 오 대단하십니다. 박대호 선수가 아마 세번째 같습니다. 그러게 맞죠? 네 맞는 것 같네요. 아니래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네, 이게 정면이 아니야. 일단 송병구 선수는 확실하고 네. 허영무 선수 확실하고 네. 아, 우리 확실한 선수만 얘기하죠 뭐. 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병구 선수가 현재 프로토스 다승 1등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저 프로토스 선수들 중에서는 테란만큼의 승리를 보여주는 선수들은 없지만 역시나 이름값 있는 선수들 요즘에 원래 잘했던 선수들 네 그리고 또 현장에 예, 외국분들도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영어배우세요 포스가. 네. 영어배우 출신 같은 그런 포스네요. 네. 와 분위기 있습니다. 웰컴. 네. 네 웰컴. 네 웰컴입니다. 네. 네. 자 SK텔레콤 팀원의 저그의 지금 성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3라운드 들어서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승이에요. 분명히 뭔가 준비된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경기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해처리가 먼저. 그렇죠. 네, 드디어 이제 저그 이제 선수들의 농사를 거의 끝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SK텔레콤 T1인데 1, 2라운드 때는 그것이 좀 막 터지진 않았었는데 3라운드 와서야 이제 선수들이 예, 자신의 가진 기량을 뭐 재능을 예, 10분 발휘하고 있는 지금 3라운드라서 예, 방태 선수가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 선수는 아웃라이어 전담이었지 않습니까? 네. 세 경기 다 아웃라이어예요. 아. 예, 두 경기 아웃라이어에서 1승 1패 했었고 한 번은 허영무 선수에게 프로토스 한 번 있었는데 졌습니다. 네. PP. 네, 방태수 선수가 PP. 그러네요. 자, 방태수 선수 진영 쪽에서 경기 잠시 중단 요청이 있었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캐스파에서 확인 작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경 주심이 들어가서 그 상황 판단을 하고 있네요. 네, 세상에 별로 그렇게 막 무서운 건 없는데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아, 세 번째 안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PP. PP 무서워요. 네. 아, 네. 사실 그래도 다행히 이렇게 경기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 안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도 굉장히 긴장합니다. 네. 네. 백전노장 역시. 역시 평안한 멘탈의 얼굴로. 그 최강자. 네. 그렇죠. 역대 멘탈 최강자는 바로 송병구다. 그렇죠. 네, 송병구 선수다. 그 네. 다른 어떤 것에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웬만하면 인터넷도 잘 안 한다. 그렇죠. 네.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점이 송병구 선수와 저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눠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형 저는 인터넷 안 해요. 안 해요. 예. 네, 인터넷 하면은 뭐 괜히 욕한 거 보고 그러면은 기분만 나빠질 텐데 그렇죠. 이러면서 그냥 연습할 때 연습만 한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 멘탈입니까? 근데 사실 그게 쉬울 것 같지만 안 쉽거든요. 선수들 네.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죠. 팬 여러분들의 응원하는 목소리도 또 듣고 싶고 저랑 비슷해요. 저도 인터넷 그 검색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송병구 선수는 그런 그 글들이 많아서 안 하시는 거고 네. 저는 아예 없으니까 안 합니다. 아예 왜 없어요. 네. 네. 하여튼 그 멘탈의 최강자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말을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네. 자 지금 네. 아직 그 사이에 뭔가 아이고 아 지금 사실 네 저희 스텝 때문에 웃으셨죠 지금 저희 어제 고생을 네. 느꼈다 그래가지고 네, 챔피언스 스프링 2012가 여기 그한 새벽, 3시까지 있었어요. 네, 새벽 2시 3시까지 방송이 이어지다 보니까 중계진들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중계를 했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그런데 우리 스텝 여러분들은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네. 정말 새벽에 들어가셨거든요. 정말 엄청난 힘드셨어요. 것은 한 새벽 3시에 퇴근 네. 집에 들어가서 한 2시간 잠을 자고 다시 또 현장 오늘 나와서 현장에 새벽에 현장에서 오시고. 일하고 네. 그렇죠. 고생하는 우리 스텝분들도 네. 힘을 그럼요.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e스포츠의 스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분들이 온몸을 바쳐서 지금 e스포츠에 헌신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진짜 예 힘들게 코피 네. 흘려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도 여러분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야 훈훈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네. 늦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약간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좋은 경기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기자 여러분들도 e스포츠의 네. 담당하시는 기자 여러분들도 거의 두세 시간 주무시고 다시 또 나오시고 저희 e스포츠계 기자분들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 거의 없어요. 그럼요. 네, 아예 없고 저도 그분들 보면서 많이 배우곤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한 새벽 3시까지 있다가 네. 들어가자마자 2시간 자고 기사 다시 한번 쓰시고 그렇죠. 예, 일어나가지고 현장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예,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고생이 지금 코피를 흘려갈 정도로 우리 네. 스태프분
네. 아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지금 송병구 선수와 방태수 선수의 두 번째 세트 경기가 진행 중이었는데요. 방태수 선수 진영 쪽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저희 앞에 네. 번기가 네. 네, 여유롭게 지나가다가 저희 또 스탭 여러분들 중에서 현장에서 가장 바쁘신 네. 분들이 우리 AD분들 깜짝 놀라서 여기서 여기로 횡단을 하셨어요. 역시 쫓아가셨어요. 별로 당황하지도 않아요. 네. 네, 번기는 방송을 알아요. 네. 약간 우리 어여쁜데 AD 네 방송 그렇죠? 전체의 예, 현장을 담당하시는 네. 우리 AD들 참고로 네. 남자친구 없습니다. 아, 네. 저에게 예, 트위터 통해서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추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훈남 업저버 조진영 업저버 드디어 출격했네요. 오늘 조진영 업저버도 피곤해 보이죠? 어제 또 담당하신 네. 네. 요즘 저희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데 방태 선수 어떤 문제인지는 슬슬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저희는 딱 여러분들 아는 만큼만 압니다. 네. 그래서 빨리 좀 이제 결과가 네. 어떤 건지 저희 퀴즈도 슬슬 궁금한데요. 키보드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문제 해결이 조금 지연되는 거 보니까 네. 지금 당장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조진용 게임 현실이 들어왔다면 이거 해결하기가 좀 쉽진 않구나 하는 느낌이 오는데 항상 어려울 네. 때 들어오시는 분이라서 네. 전반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을 때 최종적으로 마지막을 정리하는 분이라 네. 네, 일단 하지만 금방 예, 조속히 해결 이후에 지금 이제 송병호 선수는 약간 좀 이제 고개를 갸웃대가면서 네, 처음으로 이제 표정 변화가 조금 네. 생기고 네. 있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세요. 지금 네. 예, 조진영 업저버가 지금 키보드 쪽에 네. 예, 계속 뭐가 문제를 방태수 선수가 제기를 한 것 같고요. 네, 키보드가 지금 개인 장비에 속하는 문제라서 예, 그 부분도 어떻게 판단이 되어질지는 저희가 네.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태수 선수가 이번 시즌에 1승 1패를 예, 현재 그렇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오랜만에 지난 2라운드에 삼성전에서 허영무 선수와 대결을 펼쳤고 또 3라운드에 오랜만에 출전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경기가 다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에게 전달이 되는 대로 바로 예,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큼 저희도 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개인 장비 문제의 네. 얘기는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방태수 선수가 어떤, 상황 때문인지, 우리 캐스파 쪽에, 우리 주심의 얘기를 확실히 들어보고, 그리고, 경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최고의 대인배 송병구 선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예. 네. 깔끔하죠? 아,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아, 네, 저는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했겠죠? 그렇죠. 네. 경험이 많은 선수이니까. 정말 까칠하지 네. 않은 선수 중에 손꼽을 수 있는 e스포츠의 그렇죠. 선수들 중에서. 네. 자, 판정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 e스포츠협회의 임경훈 심판입니다. 예, 판정 드리겠습니다. 그 방태 선수가 경기 도중에 PP가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 확인한 결과, 방태 선수 컴퓨터에 약간 좀 오류가 생겨가지고, 마우스를 클릭하면 드론이 전체가 찍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걸 봤을 때 고정키는 다 풀려있는 상태이고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판정이 돼요. 징계 없이 일단은 속개를 한 후 혹시 다시 한번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PP를 요청해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결하는 걸로 판정을 했습니다. 네. 자, 상황은 어쨌든 경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예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자, 그 이후에 다시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판정을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자, 경기는 네오 아웃라이어 두 번째 세트 송병구 선수와 방태수 선수의 두 번째 세트 바로 이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초반이었고요. 자, 양 선수 준비하라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자, 경기 계속해서 3, 2, 1 네, 이어집니다. 자, 해처리를 빠르게 지은 방태수 선수였거든요. 네, 그 드론 정찰까지 가면서 상대방의 전략적인 움직임까지 파악하면서 앞마당 해처리를 빨리 간 방태수 선수였고요. 네.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익숙치 않은 방태수 선수가 좀 긴장을 하면 안 되겠죠. 괜히 뭐 이런저런 것들에 의해서 좀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고 송병구 선수야, 어떤 상황이 오고 e스포츠에 있던 그 어떤 모든 예, 상황이 벌어져도 크게 당황할 선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 예. 바깥에 다 태풍이 몰아치고 네. 해도 그랬었어. 그래요? 일단 경기는 끝내야죠. 뭐 할 수 그렇죠. 있는 선수가 송병구예요. 네, 그러면서 송병구 선수 역시나 또 서치가 잘 됐기 때문에 넥서스부터 가져가면서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무난하게 하면 일단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방태호 선수가 뭔가 전략적인 움직임과 타이밍을 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송병구 선수가 정말 잘하는 게 있죠. 뭐 선택과 집중을 할 때 어떤 지역이 자신이 뭐 인터뷰 때 하지 않았습니까? 아 요즘에 뭐 동시 세네 군데 컨트롤 자기는 참 잘 안 된다고. 그것도 늙어서 그렇대요. 네. 네. 프로게이머 경영으로 치면 참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한 말인데 워낙 어릴 때 데뷔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직도 젊고 이제 송병구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진짜 슬프네요. 네. 오. 오. 네. 잘 들어왔네요. 비타이밍에서. 비타이밍이 이거 죽이면 정말 많이 흔들 수 있는 겁니다. 아, 캐논이 굉장히 뻘쭘한 채로 있어요. 더 이상 저글링 뽑을 수 있을 만한 또, 그러니까 더 이상 저글링을 안 뽑아도 되는, 그러니까 초반에 이것만 뽑아도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처리를 막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방태 선수가 됐어요. 자, 그리고 프로브도 드론으로 잡았죠. 어? 얘가 예, 처치를 했고. 또 지금 프로브 한 개 잡힌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송병구 선수가 이거 정말 많이 흔들리는데 이 정도면 네? 초반에 프로토스에게 저글링 두 개가 이 정도 했다. 프로브 두 개 잡았다. 이거 대박인 거예요. 거기 아직까지 살아있어요, 또. 심지어. 예. 자원 채취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네. 해처리는 막 늘어나고 있고요. 아, 방태수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해서 이 정도의 출발이라면 본인도 스스로 몸이 풀릴 수 있습니다. 자, 마음도 같이 풀려요. 네, 지난번에 이혜원 선수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는데 긴장을 안 하죠. 네. 이번 방태 선수 역시 팀의 신예들 축에 속하는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드라곤 타이밍 괜찮습니다. 보통 질러 나오다 네. 드라곤 요즘 잘 안 찍는데 오버레드도 두 개 잡으면 피해 받았던 거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저글링 나온 게 좀 있었는데 이게 좀 뛰어가지고 예, 한 개 정도는 살려주는 그런 움직임 보여줘야죠. 자 그리고 송병구는 두 번째 프로브까지 보냈어요. 한 방 막타 들어갑니다. 잘 도망가야 됩니다. 예, 프로브는 프로브대로 난입하게 지금 뒀고요. 또 오버로드는 오버로드대로 잡혔어요. 네. 예, 방태 선수 역시나 약간 좀 집중을 못했습니다. 이번 상황에서는요. 자, 그렇다면 초반에 서로 주고 받은 그림인데 미네랄 쪽으로 바로 올라가야죠. 방태선 그렇죠. 네네네. 들었나요? 네. 하지만 아직 드라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 자, 그리고 드라군은 보통 한 방 남겨놓는 자, 이러면 초반에 이 방태현 선수가 얻은 이득을 송병구가 고스란히 가져간다 말씀하셨는데 두 개 다 잡았거든요. 그렇죠. 커세어도 아직 안 나왔는데 드라곤 네. 한 개로 오버가 두 개가 잡히다니요. 네, 드라곤이 이번에 오버라도 두 개 잡은 것은 이번 시즌 처음입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은 그만큼 오히려 더 이득을 본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면 송병구 선수는 초반에 프로브 하나 내주고 예 그리고 더 큰 네. 이득을 챙겨갔고 또 잡혀요. 이거 세 개째. 네 그러면서 드론 보충할 타이밍에 저글링 나오고 오버로드 찍다가 이거 오버로드 4개까지 잡을 수 있겠는데요? 커세어가 원래 하나 나왔을 때 하나 오버로드 잡고 2개까지 잡으면 잘 잡았다 이러는데 이것도 못 봤어요. 자 저글링 피해서 왔는데요. 자 질러 미네랄 뒤로 예 미네랄 뒤로 살짝 들어가서 드라곤이 또 예, 질러스로 드라곤 감싸주게 되면 이거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그럼요. 야 저글링 숫자가 훨씬 많아가지고 좋은 위치만 공개가 됐으면 충분히 잡아먹을 수 있을 만한 병력인데 다 네. 너무 좋은 자리를 잡았어요. 같이 보세요. 참 얼마나 대박 난 거죠? 예. 자 원거리 사격을 할 수 있는 드래곤 포미아드 질러 세기. 네 오버는 계속 잡히고요. 지금 또 잡혔습니다 아래쪽에서. 네 오버로드 네 개 잡혔고 싸우는 위치가 이거 프로토스 송병구. 일당맥 이럴 때 진짜 이게 진짜 일당맥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병력 네 개 내려갔던 게 와 이게 송병구 선수 입장에서는 거의 혼을 담은 컨트롤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하고 싶어도 그 전에 이렇게 경기를 망쳐놓으니까 아 방태 선수가 빨리 추스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병력 하나 막으려고 저글링을 도대체 몇 개를 쓰는 겁니까? 네 그러면 리버. 그렇죠. 이렇게 되면 히드라의 위협으로부터는 거의 벗어났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커세어 공업하면서 계속 모아준 다음에 네 상대방의 본질을 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일단 굉장히 좀 지금 약간 좀 흔들리고 있는 방태 선수입니다. 네. 자 그만큼 송병구 선수의 드래곤 움직임 그리고 오버로드 냄새를 잘 맡았던 것도 있고요. 네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런 병력들이 갖춰졌는데 이렇게 흔들린 것처럼 한 번 더 흔들게 되면 방태수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네. 아, 1라운드에는 김태경 선수 만나서 승리, 2라운드에는 정명훈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송병훈 선수, 자 방태수와의 대결에서 현재까지 분위기 잘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림 좋아요. 떠나지 못하게끔 한번 압박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 방태 선수 좋고요. 리버 나왔죠. 네, 리버 타이밍 딱 압박 올 때 리버가 딱 나와버렸고 이제 네 상대방이 원가스였어요. 투가스를 굉장히 뒤늦게 지었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아, 또 지금 하긴... 속도가요. 네. 유난히 저 스케일업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왠지 그러네요. 네. 네. 진짜. 오늘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예. 네. 네. 그래서 커세어 공업됐고, 예, 이유는 없습니다. 예, 특별히 예, 커세어가 아, 공업됐고. 김정민, 그렇다 네. 그런 거야.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원가스였단 말이죠. 예. 원가스였으면. 아~ 스컬지가 히드라가 나왔을 때 스컬지가 없다라는 걸 뜻합니다. 네. 히드라가 이만큼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공중에서 이 오. 커세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스컬지가 이건 약간 무리인 것 같은데요. 아유, 네. 네. 너무 용감했어요. 네. 이 후에 리버가 나와야 되니까 셔틀이 나와야 되니까 커세어 이러면 안 되죠. 네. 스컬지가 없다는 얘기는 리버가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네. 셔틀 컨트롤이 여유로워지니까요. 견제 이후에 한번 물량을 폭발해서 정면을 뚫을 생각인데 지금 문제는 오버로드가 다 제거당했고 시야확보할 수 있는 스컬지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두 눈 감고 상대방이 어디로 올지 모르는데 모르는 곳에서 수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요. 이럴 때. 어디를 맞을지 모르거든요. 뒤통수를 때릴지 앞통수를 때릴지 몰라요. 자, 들어갑니다. 일단 히드라는 배치는 해놓긴 했는데 공간이 있어요. 아, 이렇게 빈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선택권은 송병구 선수에게로 아. 있어요. 자, 물론 한 방은 네. 터지지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전적으로 리버맘이에요. 네, 그리고 네. 병력이 모아질 시간을 송병호 선수가 벌 수 있는 거고요. 트리버는 정말 더 무서운 건데 정면으로 또 올 수 있는 압박도 있기 때문에 송병호 선수가 더 이상 무리하지 않고요. 네, 그래도 이제 SK텔레콤 T1의 신예들이나 이렇게 선수들을 볼 때는 밸런스가 참 좋네요. 이렇게 막 피해를 받을 때도 막 가스를 욕심낸다거나 미네랄과 가스의 밸런스를 항상 잘 맞춰주거든요. 지금 방태수도 막을 만큼의 병력을 잘 생산해주고 있는 거고, 네, 하지만, 네, 손병호 선수는 셔틀 스피드업까지 돼 있으면 조금 더 견제하면서 일꾼을 못 잡더라도 뒤로 왔다 갔다 뺐다 하게끔 그런 플레이는 좀 몇 차례 조금 더 해줄 필요는 있습니다. 네. 네. 리버 한 개 더 태우고 다니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엄청 무서워질 수 있거든요. 그 견제가. 네, 아니면 질러 두 개 리버 한 개 태우고 태워서 질러준 하나 맷집으로 던져주고 그렇죠, 또 빠져주는 그렇죠. 그런 뭐 컨트롤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길 뚫어내는 작업까지. 이거 안 되죠. 예예예. 예, 예. 네. 자, 초반부터 기분 좋게 잡은 공중인데 이거를 손병호 선수가 예, 네. 계속 예. 가져가야죠. 그렇죠. 상대방이 시야 밖으로 숨어서 간 다음에 트리버에 발업 질러시고 상대방을 단방 한 방향에서만 다가오게 만들게 되면은 리버의 활약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공이랍 됐어요, 질러들. 이게 본게 상당히 크네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있는 히드라를 다 응집해서 치 앞에서 지금 막을 수가 있거든요. 자, 길 엇갈리나요? 네. 아, 공중 폭사당하면 바로 경기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히드라들이 중 센터까지 올라간 병력들. 글쎄요, 이거 드랍인가요? 자, 이거 버리고 그냥 같이 카운터인가요? 박태수 생각해 카운터는 글쎄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그렇게 네, 병력이 우왕좌왕합니다. 얘들이 올라가면 그냥 차라리 올라가든지 네. 하든지 했어야죠. 나올 건 빨리 와서 막다가 내려오는 건 어차피 방태수가 정울림으로 봤어요. 그러면 수비를 빨리 하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네. 자, 지금 리버란도 셔틀 잡고 리버 셔틀 그러나 셔틀은 네. 자, 결국 셔틀 그 사이에 내렸네요 또. 네네. 히드라가 워낙 많아서 질럿과 리버만으로는 현재로서 상황이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테크라가 나와야 돼요. 예. 아, 근데 위험합니다. 지금 히드라 이거 다 모아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리버가 안 나온 상황이거든요. 한번 압박을 가지는 그런 움직임은 나와줘야 됩니다. 방태 선수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히드라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웨이브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방태 선수 드랍. 예. 예, 템플러가 없을 때 이 타이밍에 들어가게 되면 리버가 없고 순수 질럿만으로는 못 막아요. 정면 막고 있는데 잔뜩 태웠어요. 잔뜩 태웠어요. 이거 한 방 떨어지면 진짜 미친데 송병구 그 집착한 송병구도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어요. 먼저 질럿이 내려와 있으면은 한량기 떨어지는 히드라를 막아낼 수가 좀 있습니다. 자, 다크에 거기에 리버까지 가야 돼요. 이거 막아야 돼요, 송병구. 이 안쪽에. 아, 야, 그래도 이거 어쩌지? 프로보만 뭉치고 난리 쳐야 됩니다. 자, 지금 네. 미네랄 찍고 프로보. 자, 대응이 과연, 좋아요. 대응이 좋아요. 자, 템플러도 와. 자, 리버 왜 안 가나요? 리버 왜 다리에 있나요?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열심히 얘도 가고 있어요. 근데 가는 길이 힘들어요. 네, 근데 프로보의 톤. 자, 프로보로 인해서 결국은 야, 프로보가 진짜 와, 많이 남았어요, 프로보. 네. 진짜 생각 외로 정말 잘 나온 거예요. 지금 프로보가 킬이 있는 프로보가 굉장히 많아요. 네, 하지만 저 질러 뚜기 히드라 뚜기 한 번 더 들어. 아, 이거 좋은데요. 때리네, 또 때리기. 자, 오. 자, 그럼 계속 와요. 남아있습니다. 예, 남아있고 어쩔 겁니까? 예, 계속 올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 커세요. 좀 뭉쳐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히드라가 가서 뭉쳐놨어요. 와. 자리를 명단자리. 네. 템플이 들어갔어요. 템플러 아니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거 그렇죠. 이게 무슨 어떻게라도 아니고 미네랄 디히드라가 장난 아니네요. 대박 칩니다. 얘네들 저기서 결혼할 기세예요. 네. 오.
죽을 우와. 때까지 나는 너와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여기 네. 있겠다. 자 리버가. 그렇죠. 자, 네. 네. 네, 한 번 놓을 수 있는 힘이 없나요? 지난 히드라가 많이 모였을 것 같은데. 정말 힘겹게 막아냈고. 지금 이제 손병호 선수는 셔틀 한 개 나와야겠죠? 셔틀 한 개 생산한 다음에 드론이, 예, 그래도 꾸준히 잡아줬기 때문에, 네, 이럴 때 한 번 더 하이템플로 드랍을 가지면서 흔들고 그런 다음에 병력을 재차 집결. 리버 두 개와 셔틀, 그러다 한 방.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방태 선수가 진짜 손병호 선수의 그 날카로운 한 방을 막아냈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리고 나서 드랍도, 예, 송병구라는 이 천하의 백전노장을 흔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방태수 기세가 무서운데요. 네. 자 그리고 미네랄 뒤쪽에다 히드라 리스크도 잘 배치를 해놓으면서 드랍에 대한 또 수비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는 방태수 선수입니다. 네. 자는 병력의 질은 좀 높아지고 있어요. 리버 이외에 템플러가 좀 많이 보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승부 걸고 있죠. 프로보스가 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브를 늘려주면서 장기전을 가게 될 때 저그의 확장력에 비해서 프로토스의 확장력이 떨어진다라는 판단. 네, 오히려 약간 좀 어중간해질 수가 있어서 네. 네, 마지막 지금 짜내고 있습니다, 송병구. 자, 그리고 커서야가 많이 지금 상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방태수 역시나 오버로드 한 두 기, 막 세 기 이 정도로 막 보내주면서 송병구 선수의 정신을 좀 흐트러뜨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프로토스 병력은 공인업되어 있는 상황. 네. 그리고 네. 예, 셔틀이 쭉 좋아요. 일단 다크까지 태웠어요. 네. 본진에 닭 한 개 떨구고 네, 앞마당 저기 지역에 사이렉스톤 한번 써주고 그러면 타이템플러 4개가 나와 있었는데 스톰 8방 나올 때까지 모아주고 네,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송병구 선수는 어쨌든 방태수 선수의 시야를 이리저리 흔드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자신의 의도를 보여줄 필요가 없어. 나 멀티하고 그냥 드론 짓고 일단 수비. 이런 의도를 송병구 선수에게 너무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송병구도 참 좋은 게 원래는 상대방의 미네랄에 직접적인 드론 피해를 주려고 가다가 예, 상대방이 멀티하고 있는 거 보니까 리버 두 개 태워서 타이밍을 잡는 게 지금이다! 라는 생각을 정말 발빠르게 전환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력 병력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출발이 됐어요. 자, 그에 대한 방태수의 판단. 뮤탈. 좋네요. 참 잘하네요. 네. 방태수 지금 타이밍에. 자, 커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뮤탈리스가 큰 힘을 보여줄 수가 있긴 있는데 아칸이 있고 드라군이 있어서 컨트롤 여하에 따라 네.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자, 템플러 얼마나 끊어줄 수 있느냐. 자, 방태수의 컨트롤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위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싸우는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자, 이렇게 시선 한번 끌어주고 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네. 네. 자, 해철이 공격하고 있는 송병구고요. 그리고 주력 병력. 자, 센터까지 내려왔어요. 네, 셔틀에 리버 내려놓고 전장에서 여차하면 셔틀로 템플러를 태우는 일이 있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 잘해야 되고 네. 잘만 싸우게 되면 이거 프로토스가 앞서기에요. 와, 아칸! 자, 스톱! 템플러 두 개까지! 두 개! 네. 네, 잠깐 뺐다가 네, 드라군이 지금 집중 포환을 막고 있기 때문에 잠깐 뺐다가 오, 다시 한번 도와야죠. 자, 이거 봤어요, 그래도. 템플러만 네. 잘 저격을 해준다면은 네, 하지만 잘 저격하기 현재는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자 어쨌든 내렸거든요 템플러를. 아 근데 리버가 근데 주력 병력이 이 힘으로 한번 송병구 밀고 들어가 봐야 되는데 위치가 프로토스한테 너무 좋고요. 그렇죠? 뒤에 리버가 완전히 보호돼 있어요. 글쎄 이거는 프로토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자 질럿도 합류되면 더욱 강력해지죠. 자 질럿 앞장서고 드래곤 뒤쪽에서 얼마든지 압도합니다 송병구. 한 번의 위기 넘기고 나서 송병구 다시 또 멘탈 절대 붕괴되지 않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예. 계속 화상공세로 몰아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남지만 이런 한 방의 공격에 너무나 좋은 위치에서 프로토스 병력에 다 싸먹히고 맙니다. 그러네요. 자 해처리까지 깨지기 직전. 네. 방태에서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예, 지금 조합에서 이걸 막아낸다 한들 굉장히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송병구의 집념이 좋습니다. 이 병력을 제거하기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방태수. 네, 그 6시에 한번 다크템플러로 시선을 끌어줬기 때문에 또 이런 완벽한 전술을 펼칠 수가 있었고 네, 템플러 두 개 살려주는 컨트롤 역시 좋았고 송병구 선수 경기력 좋네요. 네, 한번 리플레이 통해서 확인해보고 싶은데 네, 정말 그 만약에 그 앞서서거든 그 마지막 교전 전에 그 오버로드의 병력이 탔었으면 정말 큰 실수한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은 방태수 선수가 중후반의 집중력이 꽤나 좀 무너졌던 것은 너무 역시나 아쉽네요. 아 그것은 결과적으로 송병구 선수가 또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인데 네. 아 지지 자 역시 송병구 삼성전자칸을 버텨주는 삼성전자칸을 지탱해주는 힘은 결국은 총사령관 송병구의 힘에서부터 송병구의 손에서부터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역시 오늘 확인시켜주네요. 네 정말 멘탈 체감과 안정감 있는 경기력 보여주는 선수로서는 최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네. 오늘 경기 역시나 매 순간마다 놀랄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순간마다 차분히 자신을 다스리면서 확실한 승리를 이끌어주네요. 네.